자식들에게 묶여져요! 자식들에게 묶여져요! 자식들에게 묶여져요! 예. 고 재창하겠습니다. 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은 뭐 언론에서도 대부분 다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고 재창하겠습니다. 민주주의 유린하는 공수처법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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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 무죄, 방문 유죄, 공수처법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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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독재, 신문 독재, 공수처법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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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끼리, 권력비리 방탄 목적, 공수처법 막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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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은 백성하라! 백성하라! 박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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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하라! 박수하라! 박수하라! 공수처법 강행하는 백혜련은 사퇴하라! 민주주의 유리하는 백혜련은 사퇴하라! 공수처법 강행하는 백혜련은 사퇴하라! 역사의 죄인이다! 백혜련은 사퇴하라! 안건조정 난치기 백혜련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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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욱 간사 백혜련 부끄러운 자 마세요! 백혜련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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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의 죄인 백혜련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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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끄러운 자 알아라! 백혜련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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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심사 중에 백혜련 위원장이 자식들에게 묶여져요! 사람을 죽였습니다. 민주주의 발사라는 백혜련은 비토권이 있으니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보장할 수 있다고 보장하겠노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처리했던 법안입니다. 그런데 21대 국회에 와서 그 비토권을 삭제하면 20대 국회에 처리했던 공수처 법안이 원천 무효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입니다. 공수처 법안 지금 헌법재판소에 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 공수처가 전혀 견제받지 않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헌 법안인지 심판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법안을 또 개정해서 전혀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기구로 출범시키려고 하는 것은 위헌의 위헌적인 요소를 더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위헌적인 공수처가 출범한다 한들 공수처가 하는 모든 수사는 정당성을 의심받을 것입니다. 공수처가 하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가서 다투어질 것입니다. 위헌적인 기구에 의한 위법적인 수사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사회는 분열과 투쟁만이 난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야당 의원님들 힘을 모아서 대한민국 사회의 투쟁과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막아내기 위해서 온 힘을 함께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민주주의 유린하는 공수처법 철회하라! 철회하라! 의회독재, 친문독재, 공수처법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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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비리, 방탄목적, 공수처법 막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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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지금 수적 위를 바탕으로 악권 조정 이를 통해서 공수처법을 상정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의결하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 우리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도를 힘껏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껏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 유리하는 공수처법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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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 유리하는 공수처법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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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문 무죄, 반문 유죄, 공수처법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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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독재, 친문 독재, 공수처법 비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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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법 날치기 처리, 국민들은 경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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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명령이다! 날치기 시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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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 유린하는 공수처법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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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 무죄, 반문 유죄, 공수처법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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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독재, 신문 독재, 공수처법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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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 비리, 방탄 목적, 공수처법 막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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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명령이다! 날치기 시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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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 유린하는 공수처법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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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상임위 과정에서 김도욱 우리 국민의힘 간사께서 백혜련 소위원장이 불법적으로 시도하는 과정에서 목소리를 크게 냈다고 해서 여당의 일부 의원들이 목소리 크게 냈다는 자체만으로도 뭐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사실은 정당하게 의사표명을 하고 마음대로 합의를 파기하고 난 다음에 우리 당 의원들이 없는 가운데서 함부로 상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항의하는 과정도 그것마저도 뭐라 그러는 사항입니다. 이렇듯 저들은 뻔뻔하고 약속이란 자체를 아예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아예 들을 생각도 않고 있는 사실은 정말 호황무도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하고 상관없이 본인들의 권력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국민을 대변하여 우리의 목소리를 크게 외쳐서 마지막 남은 민주주의의 보루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안에 저희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외롭게 지금 외롭지만 국민과 함께 싸우고 계십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법사의 안에까지 들리도록 여러분께서 크게 힘을 실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 유린하는 공수처법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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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 무죄, 반문 유죄, 공수처법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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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독재, 신문 독재, 공수처법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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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 비리, 방탄 목적, 공수처법 막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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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법 날치기 처리 국민들은 경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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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명령이다. 날치기 시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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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윤재혁 의원님 나오셔서 한 말씀 해주시죠. 윤재혁 의원님. 공수처법은 사실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안 될 법입니다. 검찰을 견제하고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취지로 이 법안을 지금 무리하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공수처라는 이런 정말 괴물 같은 그런 그 권력기관이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검찰을 개혁하려고 하면은 이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검찰을 개혁하면 되는데 지금 이 정부는 그 검경 수사권 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제3의 기관인 공수처를 애초에 이제 들고 나왔는데 그 이 법은 아마 언젠가는 없어져야 될 법이고 중진 의원님들 몇 분 좀 들어와 주세요. 중진 의원님들 앞으로 몇 분 좀 들어와 주세요. 중진 의원님들 앞으로 좀 들어와 주세요. 중진 의원님들 빨리 몇 분 좀 들어와 주세요. 국회법 지키세요. 구호 제창하겠습니다. 뭐,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은 뭐 언론에서도 대부분 다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구호 제창하겠습니다. 민주주의 유린하는 공수처법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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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 무죄, 방문 유죄, 공수처법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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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독재, 신문 독재, 공수처법 규탄한다! 기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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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끼리, 권력비리 방탄 목적, 공수처법 막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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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자는 각성하라! 국회자는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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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법 강행하는 백혜련은 사퇴하라! 민주주의 유리하는 백혜련은 사퇴하라! 공수처법 강행하는 백혜련은 사퇴하라! 역사의 죄인이다! 백혜련은 사퇴하라! 안건조정 난치기 백혜련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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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욱 간사! 백혜련은 부끄럽지 않으세요! 백혜련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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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의 죄인 백혜련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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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끄러운 줄 알아라! 백혜련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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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심사 중에 백혜련 위원장이 자식들에게 웃겨져요! 민주주의 말씀하는 백혜련